국민의 삶과 또 국가의 미래를 놓고 논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보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을 안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. 윤석열 후보님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정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지금도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시고요. 두 번째로 아까 그분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분 중에 대법관 실명 말하는 거는 제가 아니고 그 저기 저 제주 도지사 하시던 분이세요.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고 세 번째로 자 이런 대형 비리가 있으면 비리범하고 관련이 있는 건 그 비리범을 도와준 사람 윤석열 후보 같은 분 수사 봐주기 저는 봐준 거 없어요. 피해를 입혔죠. 5,800억 환수했지 않습니까? 그냥 허가해서 다 가시면 그만인데 1조 3천억 투자한 걸 3억 5천 투자했다고 거짓말하세요. 수익 그분 그 사람들 4천억인데 1조 원이라고 또 거짓말하십니다.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이익 본 거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받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저기 부정 대출범들 대장동 그 비리범들 수사 봐주기 한 거 명백해요. 일반 대출 기소했으면서 이건 빼줬단 말이에요. 이미 다 수사해놓고 왜 봐주셨어요?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? 내가 가진 카드는 윤석열은 죽는다. 구속영장 치면 바로 죽는다. 이제 그만 부탁해라.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. 이런 명확한 녹취록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.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제가.